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에코프로 형제들이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분위기가 나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빴는데,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은 여전히 나쁜 모습이긴 해요. 이게 물론 이전에 형성됐던 지지라인을, 그러니까 저점 라인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를 깨버리지는 않았지만, 여기를 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여기 라인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에코애들은 밀렸는데 코스모 화학은 반등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탔어요. 얘가 여기 2만원 라인을 조금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쏟아졌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마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뚝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서의 기술적 리바운딩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를 손절로 잡고, 16,500원을 손절로 잡고, 여기서 접근을 했다가, 아, 21선을 돌파를 못해주네? 좀 실망을 했다가 오늘 양봉 나오니까, 뭐, 또 생각이 바뀌었죠? 예, 조금 기다려보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지지를 보여줬던 이 구간이 이탈이 되고, 그 중에서 다한 번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여기 라인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즉, 여기가 정말로 저항이 맞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낌표를 바꾸기 위해서 올라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한번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 반등 구간에서 우리는 딱 여기가 아니라 25,000원에서 27,5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뭐 한다? 내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에 대한 영역인 거고, 내가 여기서 이런 변곡점 라인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덤볐는데, 이탈이 됐을 때 손절 안 하고 조금 버티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여러분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돌파하고 얘를 돌파했다는 얘긴데,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전환이 될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능성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여기 라인을 목표로 잡고 올라가 보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좀 대응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를 저항받고 밀리면은 우리가 아래 구간은 여기 라인을 지지 라인을 세팅해서 또 한번 접근을 해보면 되겠지만은 여기를 돌파하면 눌림을 잡고 여기서 접근해도 또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들 여기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돌파, 저항, 이걸 확인하고 또 접근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내가 돌파할 거니까 기다릴 거야.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저희 허브경제TV요. 정말로 시장에서 중요한 것들만 저희가 공식 채널을 올려드리고 있죠. 어떤 채널은 하루에 100개 정도의 뉴스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냥 계속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쓸모 있는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은 얘네들이 주도를 했는데 왜 엉뚱한 뉴스를 보고 엉뚱한 종목이 들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명확했는데 저희는 그거에 집중을 해서 많은 뉴스는 아니고 많은 정보도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오늘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거야. 주도주를 가지고 놀수 있어. 라는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솔직히 뭐 100개의 뉴스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저 허브경제TV에서 이 채널에서 보여지는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일이죠? 아마 내일 정도쯤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무료 체험 신청할 때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는 링크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설문지 작성 한번 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한번 무료 체험해보자. 무료 매매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더 업그레이드 돼서 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고요. 저희 공식 채널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요거는 한 번만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원할 때까지 저희 허브경제TV가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